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편의점이 그래 잘 되고, 돈잘 벌면, 본사에서 증영하지, 뭐하러 가맹점을 대거 모집하겠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혹시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 계십니까? 편의점, 아니면 주변에 뭐,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전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좀 오래 했습니다. 물론 옛날이긴 해요. 그때는 점주인들이 실제 근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매장이 알바생 6명이었거든요. 주간 알바, 그러니까 평일 주간 2명, 평일 야간 1명, 그리고 주말 주간 2명, 주말 야간 1명. 보통 주간 4명은 다 여자, 야간 2명은 남자, 이 국룰이었어요. 전 야간에 들어갔었고. 그때는 편의점 알바가 많았고요. 사집 얼쩡하면 편의점 알바를 뭐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편의점 알바 구하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요즘 편의점 알바 자리가 주간, 이제 주말 말고는 없을 겁니다. 주간 주말에 알바 구하면 여자분들 엄청나게 많이 몰릴 거예요. 그리고 요즘 편의점 이제 알바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죠. 거기다가 알바 구해도 한주 14시간밖에 일못 시키죠. 일주일 14시간. 아니, 더 시키면 좋을 텐데 왜 일주일 14시간밖에 일을 안 시키지?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 15시간 넘어가면 법적으로 주 휴일수당을 줘야 됩니다. 근데 편의점은 그주 휴일수당을 주기에는 굉장히 좀 열악한 곳이 많아요. 빡빡한 곳이 많다 보니까, 주 휴일수당을 안 주는 쪽으로 사람 뽑다 보니까, 일주일 14시간.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에서 총 14시간. 이렇게 사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생들도 자리가 없고,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못하니까 큰돈 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옛날 같으면 알바생만 운영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왜 알바생을 많이 안 뽑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점주인들이 거의 평일 중간 근무를 도맡아 하시거든요. 한 13시간, 14시간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보면 평일에는 야간만 보여요. 야간만. 아무리 점주인들이 야간까지 근무할 수 없으니까 편의점이 기본적으로 24시간이거든요. 물론 야간에 문 닫는 편의점도 있는데 웬만하면 잘 없어요. 왜냐면 편의점 본사에서 보통 계약할 때 웬만하면 24시간 계약을 원합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외곽 지역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도시권 같은 경우에 24시간 다 운영을 해요. 365일.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은 웬만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편의점은 새벽에도 문 열렸다 생각하시면 돼. 이마트 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근 많은 쪽을 하는데 웬만한 편의점 뭐 GS나 세븐일레븐 이런 곳은 CU 이런 곳은 24시간 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편의점 한다고 하면 무조건 24시간 해야 돼. 근데 중앙근무 어떻게 들어가지면 야간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야간 알바를 뽑아 쓴 수밖에. 그래서 요즘 보면 평일은 점주님 계속 하시고 야간 알바 쓰고 주말에만 이제 주말 근무할 사람 뽑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점주인들 근무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래 근무를 많이 해도 좀 안타깝지만 최저시급도 못 가져가는 점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그렇게 하루 14시간씩 한주 5일에서 6일 정도 일하잖아요. 주 5일 정도 일할 거예요. 그럼 70시간이죠. 70시간 계산해 볼까? 자, 9,860원 곱하기 70. 69만원. 거기다 주유수당. 그렇게 해도 한 70만원 넘게 나와. 80만원 돈 나오네. 그럼 4주 하면 320만원이잖아. 그럼 300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300못 가져가요. 그렇게 일하는데. 평일날 그 가게에 그 붙박이식으로 일하는데, 실수령은 300도 못 가져가. 적자나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럴 거면, 편의점 왜 해라고 생각하는데 몰랐겠죠. 이 정도로 일을 해도 돈을 못 가져가지 몰랐겠지. 알았으면 안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 편의점이 발을 들였잖아요. 그러면 빼지도 못해요. 물론 빼려면 뺄수 있죠. 보통 편의점 기본 계약이 5년입니다. 5년. 옛날에 5년인데 지금도 5년이야. 5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면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일이 힘들죠. 돈안 되니까 접고 싶잖아요. 근데 못 접어요. 왜냐. 접으려고 하면 위약금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위약금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장사도 안 되는데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편의점 그래서 하면 안 돼. 웬만하면. 근데 요즘 보면 젊은 편의점 점주인들이 많아. 20, 30대? 좀 아가씨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슨 젊은 편의점 사는 게 대세라고 하는데 절대 하면 안 돼. 여자분들 특히 하시면 안 돼. 했다가 골명 들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커리어 끊겨버립니다. 5년 동안 해보는 생각에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와서 싼 시장 구한다. 구하기 쉽지 않아, 이게.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절대 편의점 하면 안 돼. 뭐 나이 드신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편의점 점주가 많은 것 같아. 유튜브만 봐도. 이거 안 좋은 거거든. 왜냐하면 젊은 시절 직장을 다니는 게 좋거든. 직장을 다니면 다니는 게 좋아. 근데 젊은데 편의점 했다가 5년 동안 버티고 나와버리면 또 어떡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벌면 모르겠지만, 많이 벌지 못하잖아. 거기다가 알바생한테 많이 시달리고, 진성한테 시달리고 하면서 멘탈도 안 좋아지잖아요. 저도 쉬도 못하고. 편의점 점주인들 보면 여행도 못 갑니다. 휴가도 못 쉬고. 왜냐? 언제 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편의점 일하면 그냥 꼼짝마다, 여러분.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자다가, 전화가지고, 알바생 안 왔는데요? 전화 안 받는데요? 그러면 또 가야 돼. 그런 게 없는 거 아십니까? 아니 편의점에 뭐 강도 들었다. 아니면 편의점에 누가 행패 부린다 하면 점주도 가야 됩니다. 새벽이라도. 알바생 행패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 편의점에 뭐 냉장기계 문제 생긴다거나 에어컨이 고장난다거나 포스 고장나는 경우 있어. 그럼 누구 부를 거예요? 점주이 부를 거 아니야. 그럼 가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알바한테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편의점 일하면 5년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해. 여행도 못 가고 뭐 휴가도 못 쉬고 사람도 못 만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 그렇게 잘 되면 이제 본사에서 다 운영하겠지. 그럼 편의점에서 왜 자꾸 가맹 점주를 모집하냐면 어차피 편의점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가맹 점주가 거의 독박을 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편의점이 너무 많거든. 제가 길 가다 편의점 다시 또 창업하는 거 봤어. 하시면 안 돼요. 걱정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한 동네 세네 군데 있으니 나눠 먹기입니다. 한 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완전 포화 상태고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편의점 자체가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저출산 이어지고 있고 노인 인구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줄어드니 편의점 장사가 더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젊은이들이 준다기보다는 젊은 사람도 느낄 겁니다. 젊은 분들도 편의점 가면 느낄 거예요. 비싸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편의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해요. 왜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왜? 밖에 보면 파라솔 있죠? 테이블 있잖아. 그걸 치울 수가 없는 게, 그걸 치워버리면 수손님을 이제 들어오게 못해요. 보통 여름 되면 수손님들 많거든. 술 매출 무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밖에서 먹게 유도해야 되거든요. 사실 젊은 사람들 사과에 얼마 안 사갑니다. 기껏해봐 삼각김밥 도시락이 다지. 근데 좀 작년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리 호크집에서 먹는 건 편의점에서 주전부리 사먹는 게 더 싸게 치거든요. 네. 그래서 맥주 한 세네 캔에다가 전자레인지 데워 먹을 거 뭐 소세지나 스모크 치킨 이런 거 하면 3만원 나오거든. 그런 게 쏠쏠하거든요. 그게 마진율이 높단 말이야.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거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거 파는 것보다 담배 파는 것보다 그냥 밤에 술 드시는 분들 있죠. 야식 드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파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근데 그분들 또 술 먹게 하면 밖에서 또 햄페 부리고 또 어지럽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편의점에서 매상 올리려면. 근데 동네에 너무 많아 편의점이. 이게 보면 거의 뭐 바로 옆에 편의점이 바로 옆에 찾기 건너 편의점이고 골목 안에 막 편의점 서로 마주보고 그런 거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타사 브랜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똑같은 동종업계,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거리 제한이 있는데 타사 브랜드는 거리 제한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GS 유수고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맞은편에 이마트 24야.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거는 뭐 같은 본사의 직원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편의점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아니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런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한 블럭당 하나씩 있어요 이게. 그리고 편의점 음식이 좀 가기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젊은 분들 아실 거예요. 편의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최근에 갔다 왔지만 김밥 한 줄에 3,000원 가까이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이제이 분님 감사합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그리고 도시락이 5,000원이에요. 6,000원 밑으로 가, 6,000원 이상도 있고요. 삼각김밥 1,200원. 그리고 샌드위치 3,000원 넘고요. 햄버거는 4,000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어요.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네. 절대 싸지 않습니다. 한끼 제대로 먹으려면 한 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나마 싼게 라면. 라면도 한 1,300원, 1,500원. 일반 마트에 비하면 한 4, 500원 비쌉니다. 이것도 제대로 따 비싸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편의점 비싸도 편의점에서 파니까 먹고 이랬는데, 이제 젊은 사람도 알아요. 가격이 민감해졌어. 그런 경우 많아요. 편의점 이제 가격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예약이 들어왔어요. 물건 찝어요. 그래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포스가 보면 찍으면 앞에 그 전광판이 나오죠. 얼마나? 그러면 딱 찍고, 잠깐만요. 이거 얼마라고요? 1,500원? 요거 좀 빼주세요. 빼준다거나 취소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라면도 뭐 100원, 200원이 아니라 요즘에 사람들이 예민하다니까? 진짜로. 라면도 400, 5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존버 시리즈 아시죠? 존버 시리즈. 전부 라면 있죠. 그거 잘안 팔려, 여러분. 안 팔려. 맨 처음 유튜브 인기 많을 때 팔렸는데 안 팔려. 왜냐, 비싸거든요. 그 8인분 비빔면 있죠. 그 18,000인가 그래. 얼마지, 그게? 진짜 비싸. 라면 하나에 무슨 씨. 차라리 그 돈으로 배단 씨 먹지. 전부 비빔면. 이거 엄청 비쌉니다. 공화춘도 비싸고. 이거 16,800원, 여러분. 라면이 라면. 전부 비빔면 이거 비싸다니까요. 16,800원이라니까. 편의점이랑 세일도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뭐야, 전부 공화춘. 요것도 엄청 비쌉니다. 요것도 진짜 말도 안돼 비싸. 전부 공화춘 12,500원. 여러분, 라면 라면 라면이라니까. 마트 가서 봉지 라면 또 번들로 사면 얼마 안 해. 신라면 3,500원이에요. 3,500원. 근데 이걸 누가 사겠냐고. 그래서 편의점이 약간 애물단처럼 좀 변해버렸습니다. 이거 안 사요, 여러분. 유튜버 뭐 먹방 하는 게 아니면 안 산다니까. 처음 나한테 화제성은 있지만 보면 그냥 지점에 대고 안 사. 아니 생각해봐. 혼자 사는데 저거 어떻게 다 먹겠냐. 한번 해 먹으면 다못 먹으면 버려야 되잖아. 맞잖아요. 라면은 불어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맞잖아요. 보통 편의점 1인 가구 많잖아요. 2인 가구가 맞잖아요.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저거 호기심에 샀다가 비싼 게 샀다가 못 먹으면 돈 남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걸 3인분짜리라도 안사 먹겠다. 3인분짜리라도. 맞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1인 가구인데 맞잖아. 3인분도 못 먹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편의점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가격 부담 많이 느낄 거예요. 편의점 가보면 이제 음료수 같은 3,000원 넘고요. 우유도 3,5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뭐 별가에서 해갈 수 있겠지만 일반 마트 가면 1,000원 차이 납니다. 1,000원. 이거 무시 못합니다. 100원, 200원이 넘어갈 수 있지. 근데 100원, 200원 차이가, 참치 같은 경우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제가 한번 가격 비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참치 200g짜리 있잖아요. 좀 중대 사이즈. 그럼 마일드 참치도 마트 가면 2,000원, 싸이라면 2,000원도 중반대인데 편의점 가면 한 4,000원도 후반대까지 팝니다. 그 2배 차이 나요. 2배. 이게 싸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 차이 안 난다고요? 커피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커피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가면 뭐 티오피 이런 거는 싼 거는 990원에 살수 있잖아요. 근데 편의점 가면 그게 2,000원 돈에 팝니다. 2,000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 느끼지 않을까? 느낍니다, 이게. 제가 느끼면 다른 사람 느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젊은 사람들도 이제 가격 봐가면 사는 거예요. 할인하는 거 아니면 잘안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쿠폰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안 사, 이게.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매출에 분명히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느낄 겁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의점도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나는 곳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많아요. 지금 있는 편의점도 앞으로 얼마나 남을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